트곡 포인트 안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포인트 한부분이고요. 아, 버블랜드의 뺨으로 이제 차트에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소감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 저희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료니까 뭐 이렇게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노래로서 취향에 맞는 대로 골라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고 할 거라고. 경쟁은 아니다. 네네네. 예, 아무래도 또 데뷔 연차가 또 다르니까. 연차가 다르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고요. 노래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년차가 곱이라는 즉흥수도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핑크는 여전히 견고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재계약을 미리 했으니까 7년 차가 돼서 고민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재계약 얘기를 이거는 했으니까. 이미 그래서 어쨌든 멤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도 없어라는 곡을 곡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또 그런 걸 조금씩 해소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들 생각이라서 7월 대전이라고 해서 뒤에 트와이스 분이나 마마무 등 좀 걸그룹 후배들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좀 이만은 가고나 좀 거두고 싶은 성적이 있다면 솔직히 성적을 생각 안 하고 활동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성적이 좋아야 대중분들이나 팬분들께서 더 찾아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적이 물론 좋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의 성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에이핑크가 하고 싶었던 색깔이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